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예. 오늘이 벌써 우리 주차로는 13주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강의는 그동안 또뭐 휴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12번째 강의가 됩니다. 오늘 12번째 강의 12강이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내용은 신재생에너지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재생에너지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붙여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가 의미하는 바는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요두 개를 합한 합성어예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소위 석탄이라든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이게 점점 고갈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를 하고 대체에너지 측면에서 우리가 향후에 에너지를 갖다가 어떠한 형태로 또 어떠한 형태의 에너지를 갖다 이제 활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나온 용어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념 잠시 같이 우리 이제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말씀 나눌 내용은요, 이러한 내용. 왜 신재생에너지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정의, 또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그리고 이제 구분해서 신에너지, 또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신재생에너지인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도 드렸던 바와 같이 석유, 석탄이라고 하는 우리 화석연료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러한 에너지가 점점 고갈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석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용 가능 연한이 54.2년,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63.6년, 석탄이 한 112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 고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이고요. 예, 그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를 인류의 새로운 그런 에너지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 변화예요. 기후 위기라고도 이야기하죠. 기존의 화석연료는 이것을 갖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갖다 배출을 하게 되고 그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존의 화석연료를 갖다가 사용을 갖다가 줄이는 그런 이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재생에너지는 태양이라든가 바람, 물 등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고갈 위험에 있는 그런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를 하고 또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러한 이제 친환경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그래서 에너지 자원을 이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예. 자료는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석유 어느 정도 쓸수 여러분은 있는 어렸을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석유 고갈론에 대해 들어봤을 겁니다. 석유 고갈론이란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석유를 아끼지 않으면 언젠가 전부 고갈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를 경고하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그 경고가 무색하게 아직도 상당량의 석유가 채굴되고 있습니다. 석유 고갈에 대한 경고는 1910년대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석유 고갈론은 1950년대 허버트 교수가 주장한 피크오일론으로 시작됩니다. 피크오일이란 석유 생산량이 1970년대에 피크를 찍고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이론이죠. 뒤이어 1970년에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은 석유가 10년 뒤에 고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환경오염 등
인류의 위기를 막기 위해 유럽의 경영학자와 과학자들이 모인 로마 클럽은 70년대 초에 2000년대에 들어서면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최근에는 유가가 급상승할 때마다 석유 고갈론이 제기되었는데요. 석유값이 급격히 오른 것은 석유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석유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고갈될 것이라는 논리죠. 하지만 우려와는 다르게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 석유 매장량은 1970년 5,500억 배럴에서 2016년 1조 7,067억 배럴로 늘어왔으며 그 양은 2015년 석유 소비량과 비교했을 때 약 50년 정도 더 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석유 소비량이 상당함에도 확인 매장량이 증가한 건 기술의 발전 덕분인데요. 기술의 진보로 석유 탐사 지역이 확대되었고 같은 크기의 유전이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을 시추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진보된 기술로 셰일층의 석유를 특수한 물로 분쇄하여 추출하는 셰일오일과 모래에 섞인 석유를 추출하는 오일샌드 등의 석유가 개발되면서 석유의 확인 매장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죠. 기술의 발전은 석유의 공급량을 늘리기도 하지만 소비를 줄이기도 하는데요. 석유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연비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또 석유의 경제성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원자력 에너지 또는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석유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태양, 바람,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인류는 석유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자원을 찾고 있죠. 이처럼 기술의 발전 정도로 봤을 때 인류의 한계 돌파력을 무시한 섣부른 석유 고갈론은 곤란합니다. 지식과 기술이 있는 인간이란 자원은 석유가 고갈되기 전에 새롭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여기서 자원 고갈을 소재로 한 한 영화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네, 석유 자원 고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벌써 1970년대, 80년대에도 앞으로 사용할 석유는 40년에서 50년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 끊임없이 기술도 채굴 기술도 개발이 되고 또 사용하는 그런 이제 효율적인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몰라요. 이런 논리들이 50년 앞으로 아까도 제가 54.몇 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예. 바로 이러한 내용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란 무엇인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은요. 신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신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합성어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용어이고요. 신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표현을 했듯이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수소에너지 또는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 액화 또는 가스화에 의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에너지를 신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 대신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수력과 같은 그런 자연계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그런 이제 자연 에너지를 활용한 그런 기술 또 그로부터 파생된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요. 바로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법으로 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예, 거기 제2조에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예. 여기에는 첫 번째로 수소 에너지, 두 번째 연료전지, 세 번째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한 에너지, 그리고 또 뭐 기타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신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처음에 세 가지예요. 수소 에너지,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 액화 및 가스화 에너지. 뭐 이거 이외에도 석유나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그러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신에너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란 햇빛, 물, 그리고 지열, 뭐 그다음에 이제 빗물이죠. 강수, 또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그러한 에너지. 이것을 이제 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재생이니까 다시 한번 쓴다는 거죠. 원래 있었던 에너지의 유형을 좀 바꿔서 형태를 바꿔서 다시 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는 태양으로부터 태양의 그런 이제 성질을 갖다가 다시 우리가 활용하는 태양 에너지. 그다음에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 그리고 수력. 그리고 해양. 바다의 조수간만의 차라든가 파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해양 에너지. 그리고 우리 지구의 예, 이 신부에 있는 그런 이제 지열을 이용하는 지열 에너지. 또 생물 자원을 변환시켜서 이용하는 바이오 에너지. 즉 생물 자원을 변환시켜서 이용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셀룰로즈 같은 경우를 갖다가 발효시켜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알코올을 얻는다라든가 이런 것들. 또 폐기물을 이용해서 얻는 에너지. 뭐 이를테면 재생 폐기물로부터 얻어진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뭐 매립지 같은 데서 이제 발효를 통해서 그래서 나오는 메탄 발효를 통해서 나오는 메탄가스라든가 예, 이런 또 그 밖에 석유나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그러한 유형의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재생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그런 이제 내용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조금 우리가 다시 좀 알기 쉽게 예,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특징으로는 어떠한 점들을 갖다 들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예, 신 그리고 재생에너지, 예, 신에너지, 재생에너지의 특징은 아까도 잠깐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교과목에 나오는 녹색 성장의 핵심이 이면서도 또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그런 이제 에너지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화석 연료를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라는 거죠. 기존의 연료를 대체할
그런 이제 뭐 유일한 수단? 꼭 유일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갈되지 않는 끊임없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다. 즉 비고갈 에너지다. 예, 한정된 화석 연료와는 달리 태양. 아, 글쎄요. 물론 뭐 굉장히 오랜 그런 이제 태양도 지금 점점 식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뭐 수백억 년 후 얘기겠지만 태양, 물, 바람과 같은 이제 이러한 이제 무한 자원을 갖다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이제 특징을 갖다 가질 수 있고요. 또 친환경 청정 에너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화석 연료 보통 우리가 사용할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것처럼 환경 문제,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 그렇죠?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야기시키게 되는데 바로 요 친환경 청정 에너지를 바로 신재생 에너지는 예,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바로 요 신재생 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그런 이제 발전 에너지다. 예,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발전을 갖다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성장에 유망한 그런 에너지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신 재생 에너지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 신 에너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를 구분해서 각각 어떠한 특성들 또 실제로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에너지의 종류, 예, 신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아까 세 가지 정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연료전지, 그 다음에 수소, 그리고 세 번째가 석탄의 가스, 액화를 통해서 나온 그런 이제 에너지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신에너지의 첫 번째 종류로 연료전지. 연료전지, 뭔 얘기지, 이게? 예, 연료와 같이 이렇게 뭔가를 갖다가, 원료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로부터 끊임없이 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즉, 수소라든가 메탄, 그리고 메탄올 등의 연료를 갖다가 산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생기게 되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래서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메탄 그리고 메탄올 등의 연료를 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갖다 얻게 되냐면은 이제 수소도 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즉 여기 천연가스 또는 나프타, 메탄올 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연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개질을 해요. 예, 개질을 한다는 건 이제 그 성질을 갖다 이제 변환시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수소를 갖다 얻을 수가 있어요. 뭐 수소가 뭐 공기 중에 수소를 갖다 분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예, 저런 것들을 이제 성질을 갖다가 이제 변환시키게 되면 수소를 갖다 얻게 되는데 바로 이 수소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 얘네들을 갖다가 활용을 하게 되면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화학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예, 음극에서 산소, 그 다음에 양극에서 수소 이온들이 발생을 하면서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것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이차를 갖다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름하여 연료전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를 끊임없이 반응시키면서 거기서 물이 생성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기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제 전기를 전력 변환을 시켜서 다시 우리가 이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교류 형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개질하는 과정에서도 또 열 에너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얻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열 에너지는 온수라든가 난방 이런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연료전지 그럼 어떤 원리인지 그것도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전극에 수소를 공급하면 수소가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된다. 수소 이온은 정해지를 통해 연료 전극에서 공기 전극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도선을 통해 연료 전극에서 공기 전극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전류가 흐른다. 공기 전극에서 수소 이온, 전자, 산소가 결합하면서 물이 생성된다. 바로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전자 이런 것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로 전지와 같은 그런 이제 전기적인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료 전지, 즉 연료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얻듯이 이렇게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수소 그리고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얘네들을 화학 반응을 시키는 과정에서 전기를 갖다 얻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연료 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제 표현으로 최근에도 우리 연료 전지 자동차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수소 자동차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요.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즉 수소를 갖다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를 갖다 얻게 되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로 모터를 돌려서 그래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수소 자동차예요. 바로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바로 연료 전지의 기술 개발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전기리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갖다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지게는 그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는 자동차. 이것이 현대 자동차에서 이미 연료 전지 자동차 또는 수소 자동차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가정용으로도 이렇게 수소를 공급하고 또 공기 중에 산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들도 개발이 끊임없이 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에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료전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적으로지만 아직 제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기술을 갖다 활용을 해서 이제 발전 시설을 갖다 돌리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끊임없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소 에너지. 신에너지 중에서 수소에너지. 수소를 기체 상태에서 연소시에 발생하는 폭발력. 수소를 기체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산소와 결합시키는, 즉, 산소와, 산소를 통해서 연소시키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폭발력. 이것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에너지를 이제 수소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또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수소를 갖다 얻는 과정은 뭐 신재생에너지를 갖다 이제 활용하기도 하지만 광생물학적 부분 또 촉매를 이용한다라든가 초임계 가스화를 갖다 이용을 한다라든가 바이오매스나 수력 원자력을 이용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 활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소를 갖다 얻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석유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갖다 개질하는 과정에서 즉 성질을 갖다가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부생가스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갖다 이제 얻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수소를 갖다 얻게 되고 바로 이 수소는 우리가 이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저장 기술이라든가 또는 액체 형태로 저장을 한다라든가 고체 형태로 저장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화학적인 그런 에너지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응용하는 것은 가정에서 전기라든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연료 전지 같은데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산업체에서는 반도체, 전자, 뭐 철강 또는 금속
뭐 기초화학 어떤 물질들을 또 유리나 뭐 여러 가지 고부가치 의약품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 수소가 이제 활용이 되고요. 또 수송용으로는 자동차, 예, 또 뭐 버스, 트럭, 배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그런 이제 운송 그 장치들, 운송 장비들 갖다가 움직이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 전 과정의 안전 대체, 수소는 이제 폭발성이 굉장히 강하니까 안전 대체 이런 것들도 진행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으로는 한국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갖다가 그대로 천연가스를 갖다가 이제 성질을 갖다가 이제 바꾸어서 그래서 개질시켜서 그래서 수소를 갖다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도 지금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를 갖다가 개질을 시켜서 그래서 수소를 갖다가 생산하는 이러한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에너지의 세 번째는 석탄을 액화하거나 또는 가스화하는 것이죠. 예, 바로 고체 상태인 석탄을 액화. 무슨 고체인데 그걸 어떻게 액화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고체를 갖다 미세한 분말로 만들어서 탄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갖다 집어넣는데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은 H2O 아니에요. 수소도, 그 물 속에 포함되는 수소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산화시키는 과정에 산소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아주 미세하게 석탄을 분말화시킨 다음에 물과 섞어가지고 거기에 얘네들이 잘 혼합이 되게 계면활성제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혼합을 하게 되면 이제 액화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석탄을. 그러거나 또는 석탄을 이제 가스화 시키는 거예요. 고온 고압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반응을 시키고 그리고 개질을 하게 되면 가스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얻어진 에너지를 가스터빈, 증기터빈을 이제 구동해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석탄이라든가 잔사유, 코크스,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 갖다가 아주 미세한 분말로 시켜서 걔네들을 바로 연소를 시키거나 예, 기타 이제 다른 것들과 함께 연소를 시키면서 에너지를 얻거나 또는 얘네들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화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를 갖다 얻어서 그걸로 이제 뭐 합성가스를 갖다가 만들거나 뭐 또 이제 황을 갖다 회쇄를 하거나 또는 이제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먼지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집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얻어진 합성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합성연료, 화학연료로 쓰기도 하고 또 그 합성가스로부터 분리를 해서 수소를 얻기도 하고 예,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얻어진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터빈을 갖다 돌리기도 하고 또 그때 증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회수를 해서 그래서 또 이제 활용을 하게 된 발전기를 다시 돌리기도 하고 또는 거기서 이제 전기를 얻기도 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갖다 우리가 석탄의 액화 또는 가스화를 통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례들로는 뭐 건식 가스화 설비 석탄을 갖다 그대로 이제 아주 미세하게 분말화하고 걔네들을 갖다가 유동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가스화시키는 중국 같은 경우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석탄을 가스화시키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이제 그 뭐 이를테면 뭐 프로판 가스 또는 LP 가스라고 이야기하죠. 프로판 가스를 주성분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석탄을 가스화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그 매연 또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매연을 갖다 줄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습식 가스화 설비 이런 것들도 그 연구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시간이 꽤 지났네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잠시 쉬겠습니다.